수능의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러닝메이트 조정식입니다. 매주마다 제가 이제 월요일날 여러분들께 이제 질문, 열심히 공부했다면 질문하라라는 캐스트 시리즈로 만나 뵙고 있었는데, 확실히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 좀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드는 게, 이제 학습법에 대한 질문보다는 영어 자체에 대한 질문들이 많더라고요. 제 수업 뭐에서 뭐 어떤 특정한 문장 구조라든가 이런 걸 물어보는 질문들이 많아서 어떤 걸 캐스트로 좀 찍어볼까 하다가, 제가 이제 그 인강을 론칭했던 해, 한번 했던 요 시기에 했던 얘기를 지금쯤 한번더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에게 좀 수험 생활에 좀 활력소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번 주는 약간 그런 얘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공부 관련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의 수험 생활 전반과 관련한 얘기니까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캐스트를 들어봐 주세요. 예전에 제가 이제 어딘가 이렇게 흘러가는 글에서 봤던 건데, 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수님이 일주일 중에 가장 기대되는 날이 언젠가, 언제인가, 요일이 언젠가, 그걸 이제 물어봤어요. 그리고 일주일 중에 가장 싫은 요일이 언제인가를 물어봤죠. 그랬더니 대학생들의 대답이 이래요. 일주일 중에 가장 즐거운 요일은 금요일, 가장 싫은 요일은 일요일. 피디님 조금 납득되세요? 왜 그랬을 것 같은지도 이해가 가세요? 네. 여러분 대부분 좀 느낌 오실 거예요. 금요일은요, 다음 날부터 휴일이 시작이죠. 그래서 이제 가장 기대되는 요일. 일요일은요, 다음 날부터 다시 학습. 직장인들 같으면 출근의 시작이죠. 그러니까 일요일이 제일 싫은 요일. 근데 저는 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서 조금 다른 생각을 좀 했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너무 미래에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요. 한번 생각을 바꿔봅시다. 이 설문조사의 결과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웃겨요. 금요일은요, 어쨌거나 그날 일을 다 해야 다음 날부터 휴일이 올수 있는 그런 요일이거든요. 반면에 일요일은 어떻죠? 어쨌거나 그날 하루 동안은, 혹은 그 중에 언제 어느 순간이라면 남아있는 몇 시간 동안은 쉴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 있는 날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바로 현재 직면하고 있는 일해야 됨, 혹은 눈앞에 직면하고 있는 지금 해야 되는 쉴수 있음, 요게 집중하기보다는 그 너머에 있는 미래, 거기에 자신의 행복을 좌우할 만한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음날 놀수 있음, 다음날 일해야 함. 여기에 따라서 행복이 바뀐다고 생각한다고요. 어쩌면 우리 인생도 좀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제 한국인들의 삶을요, 보면 좀 그렇죠.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는 인생의 전반부를요, 돈을 버는데 소비를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님들 세대까지가 딱 그렇겠죠. 많은 시간을 돈 버는데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쏟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건강과 인간관계들 조금씩 잃어가죠. 그러면서 무슨 생각하는 겁니까? 후반부인 미래에는 행복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죠. 후반부가 되잖아요. 건강과 인간관계를 너무 많이 쏟아버리는 덕분에 수중에 돈은 남아있지만 정작 챙겨야 할 건강, 그리고 행복해지는데 필요한 인간관계는 다 사라져 있어요. 그래서 후반부는 전반부에서 벌어놨던 돈으로 다시 건강을 사오는데, 다시 어떤 새로운 관계를 회복하는 데 쓰게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설문조사랑 우리 한국에서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의 모습이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행복이 혹은 불행이 먼 미래에 혹은 가까운 미래에 찾아오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꼭 그래야 될까 싶습니다. 꼭 그래야 될까 싶습니다. 수험생활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계속 그런 느낌을 받고 계신 거 아닌가요? 지금은 행복하면 안 되는 거야. 대신 지금을 희생시켜 놓으면 내년에는 행복이 올 거야. 3월 달에는 내가 캠퍼스에서 깔깔깔깔 웃으면서 지낼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지금은 행복하면 안 돼. 왜? 미래에 행복할 수 있으니까. 안 그러셨으면 좋겠다고, 안 그러셨으면. 이게 조금 어쩌면 무책임한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학습이란 게 그렇거든요. 의지력을 깎아먹는 행위야. 자꾸 내가 눈앞에서 즐길 수 있는 행복마저도 유예해놓고 난 다음에 미래에서 무슨 행복을 얻어낼 수 있겠냐고. 매일매일 일요일처럼
나는 지금 쉴 수 있는 시간이고 지금 내 인생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시간인데도 아 내일은 내가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괴로움을 겪으면서 어떻게든 나는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N수생이라면 대학 들어간 친구들 즐기는 걸 보면서 계속 자괴감 느끼고 꼭 이래야 될 필요가 있냐고 안 그래도 학습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지 않아? 수능 공부 그렇게 재밌어요? 재미없잖아요 아, 안 그래도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싫은데 온갖 의지로 다 짜내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뭘 그렇게 현실에서 모든 불행을 감내하면서 미래 행복만 찾으려고 해요. 그런 건 없어요. 제 인스타 같은 것들을 보고 난 다음에 제 일상의 모습을 조금씩 보는 분들이, 친구들이 DM이나 이런 걸로 보내거나 아니면 매달 제가 진행한 이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뭐 이런 컨텐츠들 기획할 때 보면 가장 많이 묻는 질문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생님 어떻게 뭐 워라벨 혹은 일상에서 행복을 그렇게 찾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저라고 해서 다른 뭐 강사님들에 비해서 업무량이 적겠습니까? 아니요. 모르긴 몰라도 제가 또 다른 선생님들 업무량 뭐 모르긴 몰라도 현장 수업 분량 그리고 매주마다 찍어내는 인강 컨텐츠량 그리고 실제로 내고 있는 교재량 같은 걸 생각하면 저는 어떤 강사 못지않게 업무량이 많은 사람일 거예요. 여느 강사 어떤 강사 못지않게도 업무량이 많은 사람일 거예요.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근데도 저는 남들이 보기에는 워라벨을 지키는 것처럼 살 수 있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저는 행복을 이해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조금 참고 견디면 내일이 좀 더 좋을 수 있다는 걸 저는 믿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봤으니까 알거든요. 지금 유예해놓은 행복이 내일 찾아오는 건 없어요. 얘기해볼까? 대학 입학하면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 그럼 입학하는 순간 짧게 행복 느끼고 난 다음 그 다음부터는 취업하면 행복할 수 있다로 말이 바뀌게 될 거야. 그 다음에는 집 사면 행복할 수 있다로 말이 바뀌게 될 거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행복이 유예만 돼. 그러지 마. 그렇다고 내가 막 예전에 뭐 유행했던 것처럼 욜로처럼 지금을 즐겨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랬다고 욜로 좋아했다고 골로 가요. 저는 그런 걸 추구하는 거 아닙니다. 다만 이거예요. 지금 네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은 느꼈으면 좋겠다고. 그럼 왜 수험생활이 행복하면 안 되고 대학 들어가야 되니까 행복해야 되기 때문에 네 식판에 있는 맛있는 음식을 못 느끼는 거야. 나는 그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거든. 오늘 당장 제가 일요일날에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6시 반에 일어나서 7시 20분에 아침 먹고 집에서 옷 입고 준비 다 해서 7시 20분에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전 8시부터 시작해서 9시 반까지 스트레이트로 수업을 쭉 했어요. 중간에 밥 먹을 수 있는 시간 짧게 좀 빼고. 그리고 지금 10시 10분, 밤 10시 10분 추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요, 되게 즐겁게 나왔을 것 같아요. 아니,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저라고 해가지고 막 학원 출근하면서 아 오늘도 너무 즐거운 날. 오늘 학생들에게 도대체 어떤 걸 가르쳐 줄 수 있을까? 두근두근 하는 걸? 이러겠냐고. 이게 무슨 미친 소리야. 그런 건 없어요. 다만 저는 행복을 유예하진 않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느 때처럼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났던 제 와이프가 제 머리를 세팅해 주는 걸 보면서 와이프한테 웃으면서 고맙다고 와이프가 머리 마음에 드냐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와이프가 저한테 물어봤을 때 제가 별거 없어요. 그냥 아예 뭐 와이프한테 저는 이제 그대야 이렇게 보는데 그대가 해주는 머리 항상 예쁘지 뭐 했을 때 와이프가 되게 예쁘게 웃으면서 말 그렇게 예쁘게 해줘서 고맙다라고 얘기했을 때 느끼는 그 충족감 그걸 유예해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항상 주말에도 일찍 일어나서 아빠가 학교 가는 거 아니까 학원 오는 거 아니까 일찍 일어나서 인사해 주겠다고 기다리고 있는 우리 아들 딸들 보면서 그 행복을 유예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요. 현관문 앞에서 걔네들이 인사하러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안아주고 나왔을 때 그 온기 이걸 유예할 필요는 없다고요. 이런 데서 행복감을 느끼시라는 겁니다. 무슨 갑자기 지금 당장 공부 때려치고 너한테 남아있는 마지막 10대 후반 20대를 즐겨 이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날씨 좋잖아요. 자꾸 의지력 깎아먹으면서 나는 지금 여기 앉아서 뭐하지? 내 친구들 다 대학생활은 내 인생 낭비하는 건가? 그런 생각할 시간에 나가서 햇빛 좀 쬐세요. 그런다고 누가 뭐라고 하나요? 나가서요. 대치동 양재천 근처 걸어보시라고요. 카페 가서 한 10분쯤 앉아있어 보시라고요. 그럴 여유도 안 생겨? 네가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면서 즐길 수 있는 행복감이라도 느끼라고. 독재학원에서 기숙학원에서
급식 시판에 나온 네가 좋아하는 음식을 보면 행복감 느끼라고. 그래도 돼. 도대체 누가 수험생을 행복하면 안 된대. 행복하셔도 돼요. 맘먹기 따라 달려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일도 단순한 일상으로 여기는 그냥 무료하고 끝나는 거예요. 똑같은 일상에서 행복을 찾으세요. 그래야 이 의지력을 갉아먹는 수능 공부판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조금은 뭐 꼰대 같고 조금은 어쩌면 무책임할 수도 있어 보이는 얘기지만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께 간절하게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냉정하게 많은 얘기들을 하는 사람이지만 정신 차리라는 얘기를 주로 하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수험생활요. 행복하셔도 돼요. 그냥 단순히 공부하면서 성적을 올리는 데서 오는 그 기쁨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학에 조금 더 가까워졌다는 그 성취감뿐만 아니라 좀더 많은 일상에서 행복감 찾으셔도 된다고요. 행복을 유예하지 마세요. 미래의 행복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는 행복감을 누려가면서 수험생활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작은 행복감이라도 드릴 수 있도록 또다시 뭐 질답캐스트에서 여러 가지 즐거운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할게요, 저도. 수험생활, 행복하셔도 돼요. 그 행복한 수험생활, 저도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조정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